가입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잠자고 있는 보험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오늘 개설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보험 계약 이후 찾지 않은 보험금 40만 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 보험금 통합 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찾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이 깜빡 잊고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7조 4천억 원 규모, 900만 건에 달합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7일 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에 주소 이전 등으로 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찾지 않은 보험금이 확인된 경우 바로 찾을지 조금 더 놔둘지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 보험금과 만기 보험금은 보험 계약 시점과 만기 전후 기간에 따라 이자율 수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 시효가 지난 휴면 보험금은 바로 찾는 게 좋습니다. 찾지 않은 보험금이 만원 이상이거나 사망 보험금 대상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는 은행 상호금융 계좌, 대출 정보, 카드 발급 정보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합니다. SBS 정연입니다.